독박 1년 차다. 아, 1년 좀 힘들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고치고 싶은 거 뭐 좀. 아, 바로 드라이버 잡으시 남자는 드라이버. 일단은 셋업을 보면 좀 거리가 멀고 네. 좀 섰으면 좋겠다 상체가 네. 그리고 양팔의 경직도가 너무 좀 심하다 뭐 몸도 좀 잘 쓰시는 것 같고 구질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스네 그럼 슬라이스가 또 많이 나요? 아 이렇게 나가서 완전 많이 나는데 저 네. 정도 슬라이스 나는 것 같아 필드에서 자 이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려놓는 것도 좋고 로테이션도 좋은데 네. 지금 클럽 헤드가 오는 속도, 그러니까 공이 맞는 속도보다 네. 몸이 이미 막 피니쉬를 다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공이 맞기도 전에. 그 싱크만 좀 잘 맞추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아주 쉽게 또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왼손을 한번 잘 보세요. 왼손이 그렇죠. 벙커샷 하듯이 이렇게 제가 보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헤드가 오는 시간보다 몸이 이미 피니쉬가 돼 있는 시간이 더 빠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왼손등이 계속 좀 뭔가 하늘을 보는 그렇죠 이걸 커핑이라고 해요.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조이면서 내려오더라. 발 여기 있죠. 나와보세요. 자, 딱 여기 있었어요. 제가 어드레스 해볼게요. 이게 가까워 보여요? 멀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멀어 보여요. 그러니까 멀어 보인다. 저랑 키가 비슷한데 그렇죠. 네. 네. 지금 이게 좀 편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몸의 각이 네. 있다. 그 이유는 팔을 너무 펴려고 하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팔을 그냥 밑으로 편하게 툭 내려놓고 그렇죠. 백스윙 올라오면 자 헤드 여기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손가락 있죠? 네. 그렇지 여기가 뭔가 좀 딱 잡히는 이미지가 있죠? 네. 오케이 그렇죠 자 셋 네 오케이 아,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잘 보세요 여기 꺾이는 이미지가 네 그죠 다르죠? 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훨씬 더 가까워졌죠. 네. 네, 몸도 보세요. 많이 안 쓰죠. 네. 이거 고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이렇게 왼팔을 펴려고 하는 습관이 있네요. 네. 치고 나서도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딱 눈에 지금 하나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손을 멀리. 그렇지. 자, 셋. 좀 편해지죠. 높낮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높낮이.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멀어지는 이미지가 좋다. 오른손바닥을 내 몸에서 멀리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손바닥 따라 살짝 몸이 좀 숙여지는 이미지도 나오고 여기 광배근부터 왼손 날까지 늘어지는 느낌이 온다. 네. 그죠? 쭉 늘어. 그렇죠. 이쪽이 쭉 늘어나죠. 이게 거리예요. 비거리. 왼팔을 편하게 두세요. 그렇죠. 오케이 자 둘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리드 하세요 누군가 리드를 하겠죠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이러니까 몸 많이 안 써도 되겠죠 네. 네. 측면을 딱 봤을 때 지금 어때요 어드레스부터 좀 달라졌죠 네. 자 이제 백스윙 쭉 가볼게요 일단 자, 확실히 이제 몸에서 손을 멀리 준다는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좀 줄어들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버스윙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백스윙 때는 체중의 흐름이 따라가요. 그죠? 네. 그리고 공 치기 전까지 뭐 머리가 뒤에 있다. 네. 그럼 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못 따라가죠? 네. 여기 따라가죠?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좋아졌냐? 일단 셋업 때 이렇게 하는 느낌이 이제는 좀 편해졌다. 네. 그러다 보니 상체 움직임이 편해졌고 네. 손을 몸에서 멀리 주니까 오버스윙이 적어지고 제일 좋은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체중 흐름이 좋아진다. 그렇지. 아주 비슷했어요. 자, 천천히 내려오세요. 리드. 이렇게 싱크가 맞아야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줄 때, 이렇게 끌고 오지 않죠? 응. 혹시라도, 이렇게 몸쪽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더 이렇게 돼요. 늘려놓고,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준다. 가만히. 그렇지. 자, 이제 풀고. 자, 혼자서 백스윙. 하나. 손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으로 왼팔을 좀 편하게 둔다.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여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 세 손가락. 자, 그다음에 스윙. 오케이. 거기 느낌이 완전 다르죠. 평소 때 완전 달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봐봐요. 이제 이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아, 그리고 내려올 때 여기 보세요. 꺾이는 게 없죠? 네. 엄청 꺾이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몸도 많이 안 쓰더라. 거기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느껴보세요.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혼자서 스윙. 이런 몸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저장. 좋은 기억을. 너무 이랬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된채 백스윙을 했다. 꺾이면서 이게 채가 놀았던 것 같아.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더 조여서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리죠. 그 열리는 거를 스퀘어 만들려고, 스퀘어 됐죠, 지금? 몸에 더쓴 거예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냥 누가 이렇게 툭툭 쳐서 따라가는. 그렇지, 그렇지. 힘 빠지죠? 여기 발가락, 여기 그 왼발가락에도 힘을 빼요. 그래, 여기가 더잘 돌아가지. 하나, 둘. 그럼. 그러니까 봐봐. 불필요한데, 요런 데 힘이 남아있으니까. 용 한번. 쓰고 있었네. 용 쓰고 있었다. 그 말이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편하죠? 네. 거기서, 그렇죠. 만들었으면, 스윙. 나이스. 그리고 오른발 좀 편안하게, 그죠? 네, 밸런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지금 계속 공 똑바로 가죠? 네. 왜? 모양이 이쁘니까. 당연히 모양이 잘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이제 준비는 끝났거든요? 치세요. 하나, 둘. 편하게, 편안하게. 그렇죠. 오케이. 자, 풀고. 처음에 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실히 어때요? 넘어가는 게 좀, 네, 오버되는 게 이제 줄었어요. 좀 많이 줄었죠? 이건 오버가 아니었고요. 헤드가 그만큼 놀아서 내려간 거예요. 몸을 많이 써서 간 오버 스윙은 아니에요. 왜냐면 몸쓴 느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서 잘 잡아준 거고, 치고, 여기 제가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제 힘이 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꾸 치면 안 돼요, 사실. 자, 일단 셋업 보세요. 되게 멀었었죠? 이렇게까지 먼지 몰랐죠, 근데. 네, 저는 몰랐어요. 바뀌어진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공 맞추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공 맞추기가 쉬울까요? 왼쪽. 여기 내려올 때 보면,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죠? 확실히 덜 꺾이는 거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몸을 좀덜 쓰는 이미지가 나오죠, 이제.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쓰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나서 이렇게 오른발 잘 따라가더라. 103마일이면 있죠. 몇 미터 가는지 모르시죠? 255미터가 가요. 그럼 이 스피드면 255가 갈 거다라는 표시를 해줘요, 얘가. 근데 210이면 45미터를 손해를 보면서 치는 거예요. 진짜 210미터 칠 스피드로 먼저 쳐봐라, 이거. 그러면 되게 마음 편하죠? 그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40m씩 손해보면서 굳이 왜 힘들게 치냐. 그러니까 실제로 한 3, 40m 손해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맨날 저 토탈 거리가 안 나오니까 더 과하고 빠르게만 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좀 낫다, 그죠? 네, 스피드 안 줄죠? 자, 이제 혼자서 한번 쳐보세요. 백스윙 좋아졌다. 백스윙은 일단 좋아졌어요. 들어오. 딱 이제 스피드에 맞는 거리가 나오죠? 오.
101 마일에 250m. 네. 캐리도 되게 이쁘죠. 딱 봐도 이제는 차이가 나죠. 네. 앞으로 이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딱 여기네요. 그러니까 최소 1차적으로는 요 안에서 좀 그죠? 요 많이 가죠. 네. 네. 그만큼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살짝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려올 때 꺾이긴 하는데 이쪽이 훨씬 많이 꺾이죠. 네. 네. 그리고 공칠 때 보세요. 몸 쓰는 게 어때요? 엉덩이 다 보이죠 지금. 네. 여기 여기는 반 정도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피니쉬 푸세요.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잡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보세요. 스피드는 오히려 막 더 줄었죠. 네. 근데 거리는 더 멀리 가네요.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거 또 보면은 보세요. 이제 파란 거 떴죠. 네. 잘 쳤다. 어. 근데 이제 방향이 네. 조금은 푸시가 나서 이제 오른쪽인데 저것 때문에 지금 이 연습해야 되는 네. 방향을 없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헤드가 놀아서 저렇게 갔잖아요. 네. 그걸 여기서 잡으면 네. 아, 나쁜 힘이죠. 근데 방금 제가 우리가 느꼈던 건 뭐예요? 여기서 몸에서 멀어지니까 네. 이쪽이 조여지는 느낌이 있다. 네. 그죠? 근데 꺾인 상태에서 아무리 이거 잡으려고 힘줘봐도 이거는 나쁜 힘이라는 거지. 여기 제 굳은살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특히 새끼손가락이 더 두껍죠. 네. 네. 왜냐면 여기 그립에 여기 걸리는 하중이 여기에 가장 많을 거니까. 어우 잘했네요. 어? 나쁘지 않네. 그럼 더 좋게 만들어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드님도 이게 치는 걸 한번 선생님 봤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뭐라고? 선생님 영광. 영광. 선생님 기억이 딱. 영광이 다음에 선생님 보여줘. 아, 아직 쑥스럽네.